이렇게 새싹뿌리 키우는 걸 해봤고요. 이번에는 AR 컬러링북이라고 색칠하는 건데요. 증강현실과 함께하는 색칠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펴보니까는요. 강물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들이 이렇게 있네요. 꺽저기, 백조오, 부안종개, 한강납줄개. 저는 이름을 전부 처음 들어보는 거네요. 그 이쪽에는 버들가지, 가시고기, 열무거. 이쪽에는 제가 좀 들어본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고기들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증강현실을 보려면은 또 앱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앱을 촬영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다운로드 방법 아래 있는데요. 링크를 터치해서 플레이스토어로 가네요. 에코 조이.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를 해서 열어줍니다. 네.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요. 불러오는 중입니다. 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강원도의 멸없는 버들가지라고 해. 움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 네, 물고기를 터치하니까 물고기를 나는 강원도의 멸없는 버들가지라고 해. 버들가지가. 만나서 반가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요. 나 부안종개는 보란색인데 다른 색으로 칠한 건 아니지? 예, 요거는 부안종개이네요. 이번에는 내가 그 유명한 가시고기야. 카운터가 날 만지면 1, 위험해. 2, 3 하면서 그러니 조심. 이렇게 위에 부분에서 움직이네요. 내가 그 유명한 AR 가시고기야. 현실인가 봅니다. 날 만지면 위험해. 그러니 조심. 돌상어. 나는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하천에서 살고 있는 돌상어란다. 움직입니다. 이걸 해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나는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하천에서 살고 있는 돌상어란다.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한강 납줄개라는 이름에 맞게 내 줄무늬 예쁘지? 한강 납줄개 예쁘다고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넙죽하네요. 백조 아니고 네, 백조어야. 백조어. 나는 은색으로 칠해줘. 네, 요는 아주 이미 다른 색 썼다고? 힝, 너무해. 백조어. 이것은 어린아이가 있는 아기 엄마나 아니면은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하고 같이 환경 교육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에코플레이에 찾아가는 환경 교육 키트 5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